다들 주말 잘 보내셨는가예? 빠듯한 월요일 출근길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 있지예? 주목해 주이소. 대구에서 전국 최초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합니다. 지난해 대구 지역 피해 관련 안전사고가 2년 만에 3배나 늘었는데 이게 다 관련 안전법이 없어서 그런 거라 합니다. 그래서 대구시가 대책을 마련한 건데 현재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PM의 최고속도 시속 25km를 시속 20km로 낮춰가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을 줄인다 합니다. 동시에 PM 반납 불가 구역도 설정해서 안전한 PM 이용 문화를 만들 예정입니다. 뭣도 모르고 타다가 그만 그 길로 저승길 갈 수 있어요. 다들 안전 가이드 꼭 지키갖고 조심히 타입시다. 이번 헬로윈데이는 차분하고 조심히 지나가는 분위기인가 싶더니 그게 아닌가 봅니다. 헬로윈 다음 날인 1일 새벽 길거리마다 고만 냄새가 고약했다 합니다. 온 전신에 담배 꽁초, 음식물, 토사물부터 헬로윈 분장 소품, 옷 등등 일회용 플라스틱까지 미워한 분들이 골머리를 앓았다 합니다. 중구에서 내년부터 수거함을 설치한다 하는데 진작 좀 그러지 하고 보소. 즐기는 것도 좋은데 좀 깨끗하게 놉시다. 들으면 좋겠네 진짜. 모두 일회용품 사용 줄이고 떠난 뒷모습마저 아름다운 대구 시민이 됩시다. 오케이?